어, 카타리나. 조이스틱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말이 많이 듣는 말이 조이스틱을 추천해 달라. 그래서 봉준님하고 합방할 때 내가 그 이불로 그냥 보여주려고 했는데 이게 15만원짜리 메이크고 이거 제가 쓰는 게 25만원 판테라다. 좀 설명하는데 봉준님이 그걸 난 진짜 판매사원으로 알고 진짜 뭐 어디서 협찬 받아왔냐고. 그 메이크 스틱에 설명해야 되는데 딱 그 박스만 보여주고. 근데 이미지가 좀 판매사원 같긴 했어. 근데 여러분한테 하도 많이 들으니까 알려주려고 했지. 15만원짜리 메이크 스틱 쓰시면 됩니다. 메이크 스틱이 짱이야. 봉신님은 그걸 또 스폰 받은 줄 알고. 야, 편집도 완전 판매 유튜브 편집도 판매 사원 됐던데. 이게 15만원짜리 메이크 스틱이 가장 좋고, 그리고 25만원짜리 판테라 스틱 있잖아요. 그거는 여러분이 사실 필요 없습니다. 판테라가 그거 쓴다고 여러분이 축풍이 잘 나간 그런 개념이 아니고, 그건 프로게이머들이 이제 대회할 때 쓰는 거거든요. 외국에서는 이제 대회하러 스틱을 가져가야 돼. 미국 이런 데는. 그래서 호환이 잘 돼요. 판테라가. 그것 때문에 판테라 쓰는 거지. 메이크 스틱하고는, 여러분은 그냥 메이크 스틱 쓰면 돼요. 15만원짜리. 25만원짜리까지 쓸 필요 없습니다. 아카님 팬클럽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봉준이 극들. 아, 그게 어떻게 극들이야, 이 사람아. 그니까, 봉준님은 이제, 스틱을 사야 되는데, 그래도 뭐, 컴퓨터 모르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최고 비싼 거. 일단 풀옵션. 어찌보면 풀옵션이지. 근데 여러분에게 좀 가성비로는 메이크 스틱이 낫지. 그냥 봉준님은 여유가 되잖아요. 그런 분은 그냥 바로 그냥 급한 대장 사면 되지, 판테라. 아직 MBC 끝나지 않았다. 아직 안 끝났다. 아직 MBC 안 끝났다. 아, 끝났다. 아이씨. 몰라요. 메이크 스틱은 우리나라 거 같은데? 저도 정확하게는 몰라요. 판테라는 외국 겁니다. 판테라는. 그래서 판테라는 외국에서 수입하는 거지. 판테라를 외국에서 수입하면 사탕내본가? 아무튼. 각 있는 걸 주거든요. 그래서 그냥 판테라를 사면 그 스틱을 빼야 돼요. 우린 못 써요, 잘. 외국 아재들은 쓰는데 우리는, 여러분 오락실을 했다 보면 다 몽둥이 스틱 쓰죠, 우리는. 오락실 가도. 우리는, 우리나라는 몽둥이 스틱 쓰거든요. 무각 쓰거든요. 그래서 무각으로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온라인 사이트에서 판테라, 메이크 스틱을 사잖아요. 그럼 뭐, 거기에 스틱만 필요한 게 아니고 레버도 필요하거든. 따로따로예요, 둘 다. 숟가락과 젓가락이 필요하듯이. 숟가락 스틱을 사면 그 다음에 젓가락 이제 뭘 살 건지 나오거든요. 뭐 헬프미 레버를 쓸 건지 카제 레버를 쓸 건지 거기서 이제 자기 좋아하는 레버까지 딱 하면. 그러니까 메이크 스틱에 레버까지 딱 사면 딱 한 20만원 돈. 그 정도면 충분할 겁니다. 집중 약간만 하겠습니다. 지금 푸진데스라서. 그렇지. 그치. 그러니까 메이크 스틱도 여러 종류야. 옵션 뭐, 여러분 자동차도 뭐 옵션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가격. 약간 그런 거지. 메이크 스틱도 그냥 옵션은 10만원 대인데, 그건 별로예요. 한 15만원 정도 돼야 된다고 알더라고. 물론 내가 사본 건 아니고요. 노래 들어요님 안녕하세요. 오, 게이드. 와, 이걸 앉아있냐. 제로와 나나님 안녕하세요. 오예, 게이드.
AR 그러니까 레프트 펀치 에 왼손 어 오른손 펀치 RP 왼발 레프트 킥 LK RK는 오른킥이겠죠. 그럼 오리 L이 A잖아. AR 왼잡 아 AL 왼잡 AR 오른잡 AK는 양발 AP는 야 M마저도 이 정도 알면 여러분 알아야지. 이건 뭐 알파벳만 알면 돼. 오케이 우리 철린이들 우리 철린이들 커요. 어? 예 우리나라는 거의 99%는 PC보잖아. 이것도 원래 처음에 나왔을 때는 다 플스로 생각했어요. 어, 원래 철권은 플스였잖아요. 그래서 나도 방송할 때 플스 하려고 플스 프로 샀단 말이야. 방송 잘하려고. 그러고 이제 플스 버전 나오고 그 다음에 PC버전이 나왔어. 그 다음 날에 같이 나왔거든요. 그냥 어찌 보면 근데 PC버전이 여러분 너무 잘 만든 거야. 여러분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오락실하고 차이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플스보다는 PC가 편하니까 그러니까 사람들 다 이제 하나둘씩 이제 PC로 다 전향한 거라. 그래서 지금은 우리나라 철권 99%는 다 PC버전 해요. 초창기 근데 PC버전을 너무 스팀을 잘 만든 거야 진짜. 오락실하고 똑같이. 그러니까 굳이 플스 가서 할 필요가 없는 거지. 자 차분하게 마무리 마무리 무리 무리 마무리 무리 무리 마무리 무리 마무리 마법의 기술 좋고요. 오버워치하고 스타토 이런 거는 그냥 내가 혼자 있을 때예요. 방송 안 할 때. 배그는 이제 다시 접었고요. 어. 아이 무슨 대기업입니까? 그냥 에마제 초심을 잊지 않겠습니다. 양손 눌렀는데 이게. 여러분 대신자 시청자가 많아지니까 지금 내가 이거 화면을 집중한다고 여러분 채팅을 좀 못 읽을 수도 있어요. 어, 그런 거 못 읽으면 아 에마제 시열 내 책 그것도 안 읽어주고 아 에마제 변했네.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한 번 더 얘기하면 볼게요. 지금 볼 수가 없잖아요. 진짜. 와 커피. 정의아재 얘기하지 마라 이씨. 정의아재 때문에 내 144Hz 모니터 날라갔다. 그런데 솔직히 정의아재가 그때 이겨서 다행이에요. 아재 하고 싶은 대로 해. 뭐야 떡볶이 같은 거. 떡볶이 알려. 정의아재가 거기서 나타나서 날 이겨서 진짜 방송 재미 짱이었어요. 오! 위험했어. 아 좋구요. 2대1입니까? 어차피 나는 방송이기 때문에 방송이 먼저야. 정의아재가 그때 어쩌서 여러분 정의아재가 이기니까 더 재밌지 않았습니까? 그거면 됐지. 그거면 됐지. 그리고 정의아재가 내가 카톡으로 얘기했는데 몰랐대요. 솔직히 미션 하는 줄 알았으면 몰래 밀어줬겠지. 또 우리 또 서레나에서 국밥도 스카먹고 그랬는데 그냥 진짜 몰랐고 몰라서 이겼대요. 근데 그래서 뭐 여러분 재밌었잖아요. 물론 상품을 미션 성공한 것도 재밌지만 딱 아깝게 딱 져버리니까 여러분 또 꿀잼가가 아니었습니까? 그거면 그걸로 만족하는 거지. 그리고 봉준님도 그런 거 개의치 않고 또 다음에 오시면 또 미션 주신다 했잖아. 그러니까 봉준님도 약간 뭐 미션 성공하길 바라는 것 같기도 하고 그냥 루즈하게 타가는 것보다 또 이렇게 뭐 간질간질하게 또 타는 게 또 좋지 않겠습니까? 방송이는 방송만 재밌으면 되지. 컨텐츠만 좋으면 되지. 예 조이스틱하고 레버만 사면 됩니다. 그게 없으면 키보드로도 일단 할 수 있고요. 아이 경수마야 뭔 대기업입니까 제가. 저는 변하지 않습니다. 저는 정상도 찍어봤고요.
밑바닥도 찍어봤고요. 다 해봤기 때문에. 아씨 안 나오네. 초심을 잊지 않겠습니다. 오늘은 500명이지만 내일은 다시 100명으로 떨어진다 이런 마인드로. 와 하이킥 쏜다. 그쵸. 일단 아프리카 시청자가 많이 늘어나서 기쁩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에 천린이들이 많을 테니까 우리 뭐 매니저 선빵님도 많이 좀 고생 좀 해주세요. 누가 뭐 물어보면 답해주고. 그러니까 천린이는 궁금한 게 많거든. 라운드 4 파이트. 오 반격기 좋고요. 와 씨. 어 앉았죠. 예 베비는 이불로 뗐어요. 제가 또 해외 팬도 좀 있고 그래서 뗐어요. 예 저는 사람들도 많이 그래요. 요즘 아프리카가 아프리카가요. 트위치로 철권 시청자가 많거든요. 그래서 사람들 그래요. 아 에마진님도 트위치로 가세요. 그냥 트위치에 올인합시다. 뭐 그게 맞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태생이 아프리카이기 때문에 아프리카는 절대 버리지 않겠어요. 와 쩐다. 와 눌렀는데 와 딱 눌렀는데 와 이걸 어이 뭐야 이거 야 어거지로 이긴 이겼다 그쵸 오락실에서 500원씩 돈 내고 이러면 진짜 돈 많이 들고 그랬는데. 혀놀림 무엇? 아 좀 아 혀놀림 좀 반했습니까? 제가 또 한 혀돌리기. 차분하게 이겨봅시다. 아 하이킹 무섭네. 아 미성년자들이 보고 있습니까? 어차피 씨 니들도 야동 다 보잖아. 아 그또 아이 아이 에마지가 그냥 혀 뭐 야합니까 여러분? 그냥 혀 내밀었잖아요. 내가 뭐 아무 갈고요. 혀 내밀었을 뿐인데. 저게 반시계로 한 번씩 피해져요. 뻥발이. 그렇지! 아직 MBC 안 끝났다. MBC 안 끝났다. 자, 상대방은 레드 때문에 무조건 일어납니다. 그러면 바로 다음. 아! 존나 짜증나네. 일단 카운터 같았는데. 아씨. 아 아깝네. 그렇지. 허를 찌르는 보디스마. 코박죽. 아 나도 코박죽 하고 싶다. 차분하게 차분히 마무리. 아이카 이거. 어 다행이다. 아재 미혼입니까? 당신이 여자라고 생각을 합시다. 너 같으면 나랑 결혼할래? 뭐야 이거. 아 이건 아니야. 아 전승우님 2,000원 감사합니다. 2,000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전승우님 후원 2,000개 감사합니다. 에마즈 푸진에 있으실 분 아니잖아요. 어서 그렇지 빨리 올라가야지. 원양어선 원양어선. 아 승선 실패. 아 이 커키 3RP요 발동 13.
아 저게 나오냐. 가자 땡구리 땡구리. 그래 그 못 보여줘. 땡구리 가자. 땡구리 가자. 이게 땡구리입니다. 이씨 존나 약하네. 허 게임 끝. 이게 땡구리입니다. 그 봉준님하고 합방할 때 그 시청자 보고 있나? 그때 씨 존나 이블렛이 땡구리만 존나 풀더라 그때. 존나 안 잡히고 씨 오른손만 존나 누르고. 아 땡구리가 존나 셉니다. 또 운 좋게 들어갔네요. 가자 라이징 가자. 아 이게 무슨 소린가 이게. 겁나 센데요. 아 오 후원 빵빵 터지네. 뭐 카탄이나 가슴만큼 빵빵하네 오늘 후원이. 2만원 후원 또 감사합니다. 아이씨 에마지 또 오늘 쌀밥이 고깃국이다. 자 마무리 지읍시다. 자 차분하게 마무리. 아 2만원 후원 감사하고요. 예 일단 집중해서 승단합시다. 아, 마무리가 또 누가 후원 소리를 내었는가? 오빠랑 가자, 오빠랑 가자, 홍콩 보내줄게. 안 가래. 오랜만에 홍콩 가볼래. 어여. 샤이닝! 어! 아... 토끼는 경민님 안녕하세요. 참참해! 자 여기서 비령 미겔님 2개 선물 감사합니다. 비령님이요 2개 감사합니다. 도성님이 뺏어가신 점수 먹으러 갑니다. 2년만 기다리시죠. 2년만 기다려. 2년 안에 지 조금 팔라오겠다. 아 잡았네. 12다까지 임영님 1개 선물 감사합니다. 1개 감사합니다. 와 커킹 나오냐. 어 팬클럽 감사합니다. 그렇지 막았지. 자이언트. 아 메이크스틱. 메이크스틱이 제일 맛있어. 저 메이크스틱 장사꾼 아닙니다. 스폰 받은 거 아니고요. 그냥 여러분이 맛있어 물어보시니까. 이쯤 되면 메이크스틱 홍보대사 뭐 연락 안 오나. 그래 이참에 그냥 그씨 아 이거 역시 지르면 안 되는 거였는데. 아. 그렇지 그냥 질러 버렸어 그냥. 자 마무리 지어 봅시다. 마무리 무리 메이크스틱의 크동레버. 어 좋죠. 아 오늘 약사까지 가야되겠는데. 라이징 갔다 아이. 에마지 뭐 파란단에서 놀아야지. 클래스